하나님의 웃는 얼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향력 있는 사역자들을 쭉 보면요, 그 시편 67편 되게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몇 사람만 추려보면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있죠. 존 파이퍼. 뭐 최근 들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인데, 똑같은 설교 안 말고요, 요 67편 갖고 10번 설교했어요. 10번이 다 다른 설교, 이렇게 재탕하는 거 말고 다 다른 설교를 했어요. 읽다 말았어요.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레디컬이라고 그 쓴 데이빗 플랜 목사님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이분도 세 번 설교했어요. 이거 재탕 말고 다 다른 걸로.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존 스타트 목사님, 그 뭐 소천하셨지만 영국의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 시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38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시편 강해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67편이 끼어있나 안 끼어있나 봤더니 역시나 끼어있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은 민족들에게 주시는 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읽어봤습니다. 67편만. 코멘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시편은 참 언어가 아름답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제사장의 언어를 사용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 1절을 보면요, 그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구약의 축도라는 게 나오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구약의 축도였습니다. 신약에는 축도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로 주로 하죠. 저도 그러죠. 예, 그리고 종종 이렇게 구약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들 보면 그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까지를 축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복 입고 나오신 목사님 가운데 주로 이런 거 많이 해요. 예, 그 어떤 성향인지 아시겠죠. 그게 구약의 축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67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1절 읽자마자 느끼는 게 뭐냐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축도의 요약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는 거예요. 왜? 허구한 날 들은 얘기니까.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게 축도를 요약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얼굴 빛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NLT 같은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ay his face smile with favor on us. 그러니까 막 간단히 가면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콩글리시로 간단히 요약하면 May God smile on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는 얼굴로 우리를 보길 원합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얼굴빛이 웃는 얼굴이에요. May God smile on us. 날 보고 웃어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보고 웃어주세요. 그런 거. 웃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얘기했죠. 그 구약에는 복이라고 그러고 신약에 은혜라고 그러고 여기서 다 나오네. 그 복과 은혜를 동의어로 썼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 1절에는 은혜 베푸사 복을 주시고 얼굴빛 다 동의어거든요. 모든 은혜가 삼일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빛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해서 웃어주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은혜 또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시편 13편 1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잊으십니까? 뭐 이러다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숨겼다라는 게 뭐예요? 은혜가 끊겼다. 임재를 못 느끼고 부재를 느낀다. 뭐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성소를 보면요. 이렇게 성소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게 서쪽을 향해서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가로로 누여져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성소 안에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향단이 있고 북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촛대가 있죠. 몰라도 돼요. 하여튼간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고. 떡상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많이 해가지고 이 떡상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 성찬식을 하면 떡을 맨날 쪼개맣게 요만 가져가지고 이빨을 끼게 만들고 그래요. 떡상에 있는 떡 6개씩 두 줄이거든요. 그 무지 커요. 그 지름이 30cm야. 잘 모르겠으면 피자 대형 라지, 피자 라지. 우리 한번 피자를 한번 먹어봅시다. 그게 30cm야. 지름 30cm. 그리고 두께가 10cm예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피자 5개를 엎어치기 해야 돼. 그 10cm가 나와요. 그런 게 떡 하나예요. 그게 몇 개 있다고요? 12개. 이거 다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엄청 많아. 떡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상이 이게 우리는 진설병이라고 돼 있거든요. 진설병. 이걸 이제 윌리엄 틴데일 같이 그 미국 사람이 처음 영어 번역할 때는 번역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영어권에서는 이거 쇼 브레드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떡. 근데 보여주는 떡 번역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시부리 직역을 보면은 얼굴 떡이에요. 얼굴 떡. 이게 동그라니까 얼굴 떡.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떡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는 얼굴로 떡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안식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다 먹죠. 그거 다 먹잖아요. 12개를. 그러니까 뭐 여러 제사장이 많으니까 그거 먹고 그 진설병 먹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도 먹었죠. 도망치다가 그 먹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떡이 우리에게 말해준 게 얼굴 떡이다. 하나님의 얼굴 떡이에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떡. 사람은 항상 떡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적인 냄새가 나가지고 이렇게 제사 떡이 있으면 떡 누가 먹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우리가 먹긴 먹지만 조상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 뭐 조상이 와가지고 먹고 간다며? 거지 같은 조상님이 와가지고 먹고 간다며? 근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얼굴 떡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떡을 왜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왜 12개죠? 하나도 예외 없이 12지파 다 하나님의 얼굴 떡을 먹이신다. 그러니까 내 필요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런데 그 얼굴 떡을 NLT 같은 데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웃고 계시는 떡. 웃는 떡이에요. 그래서 떡 만들고 난다 이렇게 웃는 얼굴 만들면 좋겠어. 그렇죠? 웃는 떡. 하나님의 웃는 얼굴 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떡 먹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웃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시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떡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웃는 떡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축복할 때마다 1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의 웃는 떡을 너에게 공급하기를 바란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오죠.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게 하나님이 웃는 떡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은혜를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1절입니다. 두 번째는 관심사와 시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선교거든요. 선교. 우리가 요즘에 맨날 그 로마서적인 시각에 의하면 영접과 흐름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이제 흘려보내야 되겠죠. 영접하고 믿고 이제 흘려보내는 거. 나의 관심사가 나의 시야의 끝이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 그러면 거듭난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눈을 떠야 될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이웃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때 교수님이 계신데 심창석 교수라고 그 교회사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요즘에 뭐 하나 그랬더니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썼던 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76세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여기도 76세 되신 분들 뭐 계시나? 근데 뭐 몸 힘들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근데 이분은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죽어라 선교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썼던 것 중에 회한이 이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거. 자기가 뜻하는 게 미국 유학 가는 거였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미국 유학 가고 공부하고 학위 받고 교수 되고. 그래서 항상 이런 거였대.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정해놓고 죽어라 노력하고 기도했대. 하나님 여기에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뭐 60대 초반까지 그렇게 살았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그랬더니 비교적 성공한 인생이죠. 뜻대로 다 됐다라는 거예요. 모조리 다 내가 결정한 거래.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어이쿠나 큰일 났다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잘못 살았네. 잘못 살았네. 이게 아닌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급해가지고 하나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데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제 남은 왜냐하면 너무 잘못 산 기간이 기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거에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살고 싶다고. 한마디로 성교죠. 그래서 그래요. 뭐 얼마 전에 그 캄보디아에서 썼던 글인데 힘들대요. 뭐 도마뱀도 나오고 뭐 벌레도 들어오고. 그래도 연세 드신 분이 뭐 쉽겠어요. 그 음식도 안 맞고. 자기도 힘들대요. 그런데 기쁘대요. 처음으로 사는 것 같이 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에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 성공적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뭐 훌륭하신 분이고 존경받을 만한 분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아니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분보다는 다 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회한을 들었으면 빨리 정신 차려야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축복해 주세요. 이게 흐름이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성교입니다. 성교. 이 67편의 별명이 뭐냐. 구약의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순수하십니까?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 나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영광돌립니다. 끝 아니에요? 세 가지가 뭐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기 내 뜻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맨날 죄 졌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연약하니까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 그게 기도 아니에요? 여기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사는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이게 삶으로 확산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겁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아님, 마시는 것 아님, 두 가지 얘기했어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 보세요. 어딜 가보나 뭐 대통령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습니까? 뭐 먹고 살 거 많이 해주고 돈 많이 뿌려주는 사람, 그런 거 원하잖아. 대학 총장 누굴 뽑습니까? 뭐 학문적인 거, 뭐 신앙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펀드레이징 잘하는 거 다 경제 논리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어떤 신랑감이 좋은 신랑감이에요? 뭐 돈 잘 벌으네, 뭐 그런 거 아닌가? 맨날 그런 것만 보고 따지잖아.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었으면. 교회에서도 이 논리가 나오면 안 되죠. 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거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세 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뭐 사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인 표현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고. 의가 뭐예요? 관계죠. 니카이오순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든가. 그 의는 십자가 의밖에 없잖아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흐름이 있는가?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그게 의예요, 의.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관계는 개떡 같고, 그러면 그게 뭘 믿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 주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게 의라니까, 의. 그 평강은 뭐예요? 기능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잠재력을 다 발휘해요. 잠재력을. 평강이 임하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고 불안하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냐고. 어딜 가나 아무것도 없어도 평강이 임해요. 해내요. 몇 배 일을 해내요. 왜?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그래서 기뻐요. 희락이. 감격이 있다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리트머스 시험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나? 평강이 있나? 희락이 있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부터 부어주시면
성령 안에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요. 너무 관계가 좋아요. 열매 맺는 관계야, 의. 그 막 기능해요. 거기만 가면 신나게 일할 수 있어, 평강. 기분과 감격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희락. 그거 아닌데 가면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다 끝난다는 거야. 썩어질 것들 위해서 살다가 그걸 미끼를 던지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틴 루디 존스 박사님이 그 로마서 강해를 쫙 했거든요. 그게 아홉 권인가 이렇게 더 되나? 나 읽다 말았어. 아, 이거 한 절 갖고 책이 한 권이니 이거 신경이라서 못 읽겠더라고. 근데 원래 그 마지막은 읽어야 되잖아. 강해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끝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뒤엔 강해 안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 근데 한참 안 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뭔지 안 풀려서. 농담이지. 그래서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뭐 마틴 로이드 존스의 뭐 로마서 15장 뭐 강해에 의하면 없어 거기. 저는 설교는 못해도 그래도 15장 16장 다 있잖아요. 그죠? 양으로는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여기를 못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거 풀다가 끝난 거예요.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냥 이분 꼼꼼한 분이니까 의사 출신이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비를 넘깁시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레디칼스는 데이비 플랫 목사님 그 설교 세 개 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에 뽑아 보니까 제목이 최후의 단절이라는 설교 제목이더라고. Ultimate Disconnect. 뭐 이렇게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예. 궁극적인 단절 뭐 그래야 되나. 최후의 단절. 뭐가 단절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하는 단절 디스커넥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단절이에요.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그게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죠? 커넥팅 해라. 우리 같으면 플로우라고 저는 설명하고 이 사람은 이제 커넥트라고 표현한 거예요. 연결시켜라. 그죠? 흐르게 하라. 이 데뷔 플랫은 저수지 안 된다. 고인물 되면 안 된다. 흐르는 물이 돼야 된다. 수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뭐 같은 얘기죠. 수로니까 흐르는 거 아니에요. 흐르는 물. 여기 내용이 겁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흘려보내는 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영접과 흐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선교 사역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 충성하는 게 그 다음 단계다. 마지막 하나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는 선교의 목적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은 예배다. 이건 존 파이퍼 목사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오늘 그냥 책 얘기 좀 많이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선교 사역에서 되게 기초적인 내용들이 많은 거니까.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포이에마에서 나왔나? 하여튼 그런 책이 있다고. Let the nations be glad. 열방이 뭐 기뻐한다, 기뻐하게 만들라 뭐 그런 책인데 제목은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돼 있어요. 부제를 읽어드릴게요. 예배의 목적과 선교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보내는 가장 정확한 답변서. 선교 갈 때 선교 가서 뭐 해야 되지? 그럴 때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면은 좀 내실이 있어져요. 핵심은 뭐냐? 예배, 예배. 선교 가서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가잖아요. 이제 10월 말에 가서 뭐 할 거예요? 거기서 그들에게 예배를 신고 오는 거예요. 그죠?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고 한국 사람과 말레이시아 사람과 또 거기 인도네시아 또 난민들도 있죠. 같이 예배 드리고. 존 파이퍼의 설명에 이렇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두 번째,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성교가 아니라 예배다. 그러니까 성교를 가서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예배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분 설명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래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종교만 알고 있던 니고데모 예배를 모르니까 깡통 아니냐 이거예요. 예배를 모르면 니고데모 수준에 못 본다는 거예요. 감격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거듭남도 없고 예배에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남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데려오라. 그게 아니고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남편 시작해가지고 궁극적인 내용은 뭐예요? 예배였죠. 예배. 예배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 있더라고. 아버지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해답을 얻었죠. 파이널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래서 뜨거움 가지고 동네 가서 복음 증거해서 나중에 그들이 예배자가 됩니다. 이게 성교의 목적이라는 거. 우리 이렇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어딜 가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3단계죠. 은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흘려보내는 선교 사역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다. 예배자 세우는 얘기를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신고 우리 함께 예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례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했습니다.